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쇼피파이가 전격적으로 아마존의 그 방금 말씀드린 바이 위드 프라임의 고객으로 아예 계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뺏길 수가 있어요. 기존의 쇼피파이 쇼핑몰 통해서 구매하는 판매자들이 아마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파가 워낙 강력하고 물류 서비스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들의 어떤 그 고객들을 아마존으로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아마존, 국내로 치면 이제 쿠팡이 되겠죠?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각 그 지역, 각 로컬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강력한 입지를 다진 이커머스 기업들은 반대로 말하면은 입지가 단단한 만큼 추가적인 성장성을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운 국면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다른 이 로지브릿지 방송을 통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은 예전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도 완성을 했죠. 전 세계 이커머스 황제 아니겠습니까? 아마존도 그런 행보를 걸어왔고 쿠팡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도 C2C 어떤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 D2C라는 맥락에서 이 쿠팡, 아마존과 엮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아마존 자기네들이 지금 이미 미국은 다 평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 밑에 이제 뭐 월마트, 뭐 이베이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아마존에 필적할 만한 이커머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아마존이 작년 4월 달부터 실험적으로 지금 이제 론칭을 해왔던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판매자들, 아마존의 입점에 있는 판매자들 대상, 그리고 아마존의 입점에 있지 않은 판매자들,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을 합니다. 그것이 바이 위드 프라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기존에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한국에서는 로켓 와우 클럽이라고 하죠. 로켓 배송을 받으려면 4,990원의 월간으로 지불을 해야지만, 즉 쿠팡의 로켓 와우 멤버십 회원이어야지만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쿠팡 플레이까지 붙어있게 되지만요. 아마존이 이 자기네들의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쿠팡처럼 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인 그 제3자 물류 서비스인 FBA, 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를 이용하는 셀러들의 상품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고 관리, 어떤 물류에 대한 서비스까지, 셀러들의 물류에 대한 서비스까지 아마존이 전부 다 전담해서 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의 입점에 있지 않은, 예를 들면 나이키라고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나이키라는 운동화를 구매를 할 때 나이키 앱 내지는 나이키.com에 들어가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아마존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사몰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한 자신들이 물류를 직접 내재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외부 이제 3자 물류를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 로지스, 우체국 택배 이런 업체들이 있겠죠. 한진 택배. 미국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무엇이죠? 뭐 UPS, 뭐 FedEx 이제 그런 업체들이 될 겁니다. 또 미국도 우체국이 택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자, 이제 그런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배송에 걸리는 리드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이 이런 부분에 약간 착안을 해서 아마존의 입점에 있지 않지만 밖에서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에는 분명히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가 있을 거라는 어떤 전제에 출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아마존의 입점에 있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오픈마켓에다가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면 그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상품을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받아보는 속도로 똑같이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셀러들도 사실상 FBA를 이용하는 것과 되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서비스의 이름이 바이 위드 프라임이에요. 자사몰을 구축을 해서 탈 아마존을 하겠다,
라고 선언했던 그 많은 이 아이템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 지금 이 물류 같은 거 서비스들을 자신들이 처리를 하면서 재고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자신들의 어떤 업무 스코프로 가져가면서 구축했던 D2C 서비스들이 이제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그것이 D2C에서 가져가고자 했던 의도인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 강화라는 거를 놓치지 않은 채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서비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죠. 쇼피파이와 이거는 굉장히 아마존이 격하게 더 경쟁이 좀 가열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서비스가 바이위드 프라임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D2C 서비스를 직접 구축을 해준 쇼피파이와 이 D2C가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서 여기에 입점을 해서 판매해라는 어떤 방식을 고수해왔던 아마존이 이 기존에 아마존에 입점해 있지 않은 다른 셀러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로 바이위드 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론칭한 것이기 때문에 양사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쇼피파이가 많이 파이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9월이었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쇼피파이가 전격적으로 아마존의 그 방금 말씀드린 바이위드 프라임의 고객으로 아예 계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뺏길 수가 있어요. 기존의 쇼피파이 쇼핑몰 통해서 구매하는 판매자들이 아마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파가 워낙 강력하고 물류 서비스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런 맥락에서 쇼피파이가 그들의 어떤 그 고객들을 아마존으로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 어떤 우려를 아마존도 어느 정도 감안해줘서 실제 어떤 물류 서비스나 재고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이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인 그 상품의 아이템에 대한 결제나 이런 것들은 쇼피파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냅뒀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에 입점해 있는 셀러들이 이쪽 아마존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나름 이 방지책을 마련을 해줌과 동시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 쇼피파이에 입점을 해서 자사모를 구축을 해서 그 각각의 상품을 파는 이 셀러들을 그들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존중해 주면서 그대로 아마존의 고객으로 사실상 얹어가는 약간 이런 지금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부분은 D2C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의 쿠팡 네이버, 한국에서 쿠팡 네이버가 아닌 자사몰을 카페이스업 통해 창업해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많은 D2C 이커머스 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쿠팡과 같은 기업들한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마존 프라임 구독 안 할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쿠팡 구독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쿠팡 구독 안 하고 나는 자사몰에서만 구입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물류에 대해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쿠팡에서 자주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나는 나이키 운동화 사고 싶은데 아, 이 쿠팡이 안 팔아. 그래서 그때마다 나이키 앱을 들어가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들. 이러한 여러 가지 소비자 관점에서의 불편한 맥락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이 미국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의 D2C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과 쇼피파이의 어떤 합작처럼 국내에서도 유사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아직 국내에서 자사몰 중에 미국 나이키급에 그리고 미국 쇼피파이는 지금 사실 카페24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금 이커머스 자사몰들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쇼피파이가 연간으로 가져가는 거래 금액이 한국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카페24가 올해 3분기까지가 한화로 한 8조 안팎이거든요. 연간으로 치면은 대략 한 뭐 이제 한 2조 정도, 13, 4조 이 정도 안팎으로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규모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작으로 봤을 때는 양쪽이 협업하는 그림은 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누군가는 어떤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사몰을 고집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떤 이러한 그 다른 기존의 유통 플랫폼의 그 기능들이 대단히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나이키처럼요. 그 수많은 재고를 떠안기 위해서 떠안는 것보다 뭐 풀라커, 뭐 에비시마트,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업체들로 재고를 넘기게 되면은 그만큼 관리에 대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게 되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양쪽의 니즈가 좀 맞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뭐 나이키 외에도 뭐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뭐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그 D2C를 시작조차 안 한 기업도 많지만 D2C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되게 좀 시행착오를 겪는 이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D2C 시장은 이 앞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전철을 밟아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 한국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굳이 뭐 D2C 그리고 어떤 레거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로 벌써 레거시 유통 플랫폼이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통의 어떤 유통 플랫폼이 양쪽 중에서 어디가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라고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상 가치관의 맥락이 나을 것이다, 양쪽의 장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D2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 D2C 말고 전반적인 이 커머스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경기 침체라는 거는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이커머스 기업들, 매년 성장할 걸로만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들도 어느 기업들은 지금 고꾸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11번가 같은 경우에도 큐텐이랑 이제는 아예 협상을 중단한 걸로 보이다 보니까 11번가의 행보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팀원, 뭐 인터파크, 음에프 이런 곳은 Q10으로 넘어갔는데 잘 이제 연착륙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로 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유통 시장의 좀 어떤 트렌드는 확실히 이 경제가 안 좋았다 보니까 싼 거를 되게 많이 사세요, 소비자분들이. 그 이제 숙닷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호실적을 보여줬죠. 그 호실적이라는 것이 그 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맥락보다는 이번에 올해 23년도에 진행했던 습데이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뭐 이제 지금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스타벅스까지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되게 신세계를 그 소비자들한테 그 신세계라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게 좀 많아진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타필드, 그리고 뭐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혹은 당연히 백화점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싹 묶어서 공간적으로 고객들한테 재밌는 경험을 줄 뿐더러 염가의 좋은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사실 이제 숙데이가 거래 금액이 되게 기대 이상이 좀 나왔던, 원래 한 1조 5천억 원 정도 거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상회하는 그 달성률 기준으로 110%가 좀 넘는 수준으로 그 이번에 거래 금액 찍힌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는 커머스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지갑이 좀 잘 안 열리는 어떤 경향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커머스들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가져왔던 비즈니스 모델 좋은 건 알겠는데, 추가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그동안 없었던 다른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 커머스 기업들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신세계 같은 행보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 어떤 그 염가 상품으로 밀어붙여서 소비자들을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지갑을 여는 그런 마케팅을 좀 하고 있는데, 이커머스 기업들도 지금까지 다른 좀 색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 소비자들 지갑을 열기가 어렵다 판단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2C 자사모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셀러들의 지갑을 열어라, 약간 이런 쪽으로 전략이 또 이제 새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제 유통시장,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